이렇게 집에 와보니까 할아버지가 앉아있는 채로 돌아가셨네. 그 동생만 살아있는 사람 그런 느낌? 나머지는 뭐 죽어있는 사람들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야. 근무 시간 이걸 아는데 전화가 안 오거든 가족한테. 근데 갑자기 전화가 덜컥 마음이 내려앉았지. 두 번째 사연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사연자는 22살이었고 지금으로 따지면 한 17년 전 일이에요. 할아버지 일인데 22살 때 할아버지는 88세였단 말이야. 그때 할아버지는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어. 할아버지 얘기를 하자면 아들 손자만 있고 유일하게 딸 손자만 있는 그런 집안이었거든. 그래서 할아버지는 사연자가 딸손지라잉 겁나게 이뻐하셨어. 그리고 할아버지가 등도 이렇게 구부셨거든. 그렇게 불편하신데도 손지 이렇게 오면은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강아지 요럼처럼 딱 안아주기도 하고 엉덩이로 톡톡톡 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이렇게 이뻐해주셨단 말이야. 밝게 웃으시면서 그렇게 항상 이렇게 아껴주고 예뻐해준 할아버지가 급격히 더 많이 건강이 안 좋으신 거예요. 하루는 할아버지가 허공에다 이렇게 대면서 누구요? 누군디 왔어? 누구요? 할아버지 왜 그래? 검은 옷을 입고 누가 이렇게 왔는데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검은 형체를 보시고 난 뒤에 할아버지가 갑자기 기운을 찾으셨네. 그래갖고 모욕을 이렇게 딱 이렇게 다 하시고 기저귀를 찾으셨거든. 근데 그 기저귀도 이렇게 빼고 속옷 입으시고 평소에 엄청 즐겨 입고 좋아하시는 한복을 딱 이렇게 차려 입으셨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제 가족들은 갑자기 이제 할아버지는 길력도 이렇게 차리시고 하니까 이제 할아버지를 두고 이제 가족들이 저기 외출을 나가셨거든. 외출 갔다가 이렇게 집에 와보니까 할아버지가 앉아있는 채로 돌아가셨네. 근데 그 돌아가신 얼굴 표정이 엄청 막 이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엄청 편안한 얼굴로 돌아가신 거예요. 늘상 할아버지는 아휴 내가 88세를 넘기지 말아야지 입에 달고 사셨단 말이야. 근데 할아버지 말씀처럼 정말로 88세를 못 넘기고 돌아가셨어.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임종을 못 지켜서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마음밖에 없지. 사연자는 그때 당시에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가지를 못하고 이틀째 되던 새벽에 장례식장을 갔어. 너무 늦게 간 탓에 할아버지 영을 하는 거를 못 뵀단 말이야. 사연자는 엄청 죄스럽지. 그렇게 자기를 이뻐해주고 몸이 그렇게 편찮으신데도 항상 이렇게 밝게 웃어주시고 아이고 내 강아지 내 새끼 이러면서 이렇게 이뻐해주셨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신 걸 보고 사연자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렇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연자는 꿈에서라도 할아버지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한 번을 못 봤어. 근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생전 이렇게 살아계셨을 때 그 예쁜 한복을 입고 꿈에 나타났네. 항상 사연자를 볼 때마다 밝게 웃어주고 그랬던 할아버지가 아무 표정 없이 이렇게 그냥 사연자만 바라보고 있어. 무슨 말을 할둥 말둥 그런 표정으로.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잠에 깼어 사연자가.
너무 생생해가지고 잊혀지질 않지. 너무나도 꿈에서라도 보고 싶었던 할아버지잖아. 분명 할아버지가 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안 하신 게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혹시 할아버지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 다음날에도 꿈에 나타나진 않았어.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평소처럼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잠을 잤지. 꿈속에서 사연자가 어느 길에 갑자기 서 있는 거예요. 사연자 앞에 뭔 버스가 있었고 두 살 바로 아래인 남동생이 그 버스를 올라타면서 누나 하면서 뭐 손을 이렇게 흔드는 거야. 라고 사연자가 너 어디 가냐? 어디 가? 그냥 그 말만 되풀이했어. 그렇게 하면서 버스에 타 있는 다른 데를 이렇게 봐보니까 승객들이 얼굴이 완전 창밖에 하얀 창백한 얼굴에 표정 하나도 없고 그 버스에 타 있는 승객들이 모두 검정색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만 살아있는 사람 그런 느낌? 나머지는 꼭 죽어있는 사람들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속에서 너무나 그 사연자가 너무 막 겁이 나가지고 동생 보고 빨리 내리라고 막 손짓을 했거든. 한 번쯤 다들 막 들어봤을 거예요. 막 저승버스 막 이런 거에 일단 막 그래 내리라고 손짓을 하고 뭐 해도 동생은 내릴 생각을 안 해. 자꾸 동생은 어디 가야 할 때가 있다 하면서 안 내리는 거야. 그럼 사연자 마음 막 다급해 죽겠는데 막 울고 불고 하면서 막 내리라고 해도 동생은 아니 누나 왜 그래 나 지금 갈 데가 있다니까. 그렇게 하다가 꿈에서 다 깼어. 아 다행이다 꿈이구나 진짜 다행이다. 하지만 이상한 이런 꿈을 꾸니까 꿈이 깼어도 아 다행이다 하면서도 한쪽은 뭐가 찝찝하잖아. 그래갖고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 아빠 나 이런 꿈을 꿨는데 참 이상해. 며칠 전에 나 할아버지 꿈도 꿨다. 근데 나 어저께 이상한 버스를 동생이 타는 거야. 근데 그 버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버스가 아니라 진짜 희한하게 생긴 버스요. 그렇게 아빠한테 얘기를 하면서 엄마랑 아빠랑 조심해 그렇게 하고 특히 동생도 진짜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빠가 에이구 그런 개꿈인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잉. 얼른 그 출근 늦었으니까 얼른 직장이나 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개꿈이겠지 생각을 하지만 찝찝하잖아 사람이. 한참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네. 평소에 근무시간인 걸 아는데 전화가 안 오거든 가족한테. 근데 갑자기 전화가 덜컥 마음이 내려앉았지. 급하게 얼른 받았어. 여보세요? 그 꿈을 꾸고 난 그날 동생이 교통사고를 나불었네. 그때 당시 동생은 피자집 주방에서 피자를 만든 일을 했거든. 근데 그날따라 유난히 배달이 많고 밀려가지고 마지막 한 코스를 동생이 배달을 간 거예요.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직진 신호를 받고 쭉 가고 있는데 신호 위반을 해가지고 온 차하고 부딪혔어.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동생은 몇 미터를 날아가고 떨어져 불고 헬멧도 다 벗겨져갖고 나뒹굴이 돼불고 오토바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 작살이 나버렸고 그렇게 동생은 앰뷸런스에 실려갖고 정말 다행인 게 가벼운 뇌진탕에 디스크 정도 목숨에는 다행히 지장이 없던 거예요. 경찰이 하는 말이 이 정도 사고를 나가지고 안 죽은 게 진짜 천만다행이다. 이런 사고는 거의 열은 죽은다. 그렇게 경찰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알기로도 오토바이를 타고 그 정도 몇 메타를 날아가서 떨어져면 거의 다 죽거든요. 사연자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 꿈에서 봤던 그 버스는 저승 가는 버스가 아니었냐 하는 생각이 들어. 동생은 척추 수술을 받고 회복 기간은 진짜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래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다른 뭐 이렇게 장애 쪽도 없고
다행히 이렇게 지금 다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끝으로 사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릴 때 귀신은 아니지만 이상한 장면을 목격한 후로 사람이 죽는다거나 다친다거나 이상한 꿈을 꾸면 꼭 이상한 일이 생기고, 제가 오늘 이 사연을 얘기를 하려고 이분 카톡을 들어가 봤는데 부사에 아버지 어머니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하면서 부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뭐 연락을 하지는 못하고 그제만 해도 이런 부사는 아니었는데 제가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힘내세요. 삼각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